마산 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오늘 3.15 외고로 숨진 강윤기 열사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. 1958년 마산 공고 야간학부에 입학한 고 강윤기 열사는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.15 외고에 동참했고, 남성동 파출소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1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또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마산 공고 출신 고 서대호 해군 중사를 추모하는 흉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.